하이하이.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구만. 주디 어디 갔냐? 토끼 머리띠 있어. 아니, 나를 반겨줘야지. 주디를 반기면 어떡하지? 토끼 머리띠 내거 아니야. 그 아마 캐리어 깊숙이 어딘가 있어. 그 지금 주디는 음중에 있고 MBC에 있고. 경관 옷은 어디 갔냐고? 그거 다시 돌려줬어. 할 말이 많다. 할 말을 내뱉어라. 안 삐져, 안 삐져, 안 삐져, 이런 걸로. 근데 또 우연히 또 옷이 또 이거네? 우리 콘서트 2주밖에 안 남았어. 오, 2주밖에 안 남았어. 2주. 2주. 2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콘서트 와서 스트레스를 싹 풀고 가려무나? 비닐로그 없어졌다며 내 세상이 무너졌어.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군. 그래, 그 비닐로그가 그럴 때도 있는 거야. 흑갈발 가자. 흑갈발? 흑갈발은 무슨 색이지? 흑발이면 흑발이고 갈발이면 갈발 아니야? 깔발? 미니로그? 미니로그? 미니로그. 약간 미니로그는 특별한 날 찍어야 재밌지. 왜냐면 내가 왜 아직 흑발을 안 했냐면, 흑발을 해봐.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열심히 머리 색깔을 빼놨는데 여기서 흑발로 덮어버리면 나중에 탈색을 한두 번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흑발로 가기 전에 뭔가 하나가 필요한 거야. 야, 얘도 아쉬울 거 아니야.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별 인사로 무슨 머리 색깔이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머리색은 이제 바꿀 때 됐어. 보라색, 갈발, 핑크. 보자. 근데 내가 만약에 핑크색을 해? 근데 핑크색은 머리만 감고 나와도 어떤지 알지? 이게 머리 색깔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콘서트를 해.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핑크물이 줄줄 딱다 당황하겠지? 파랑색, 파랑색 보자. 파랑색도 색깔이 굉장히 잘 빠진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사실 답은 없긴 한데. 주황색, 주황색, 보라색은 근데 사실 좀 너무 오래 했어. 아닌가? 그지, 나 엔간한 거다 했지, 근데 진짜. 은발, 은발, 은발. 근데 은발 하려면은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탈색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톤 어때? 투톤 생각해봐. 여기는 검정색,
쓰리톤이라 해야 되나? 그럼 검정색 이탈 색깔 색깔 끝에만 살짝 매기는 거야. 어때? 좀 그럴려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반반 괜찮다고? 아니야, 그 내가 얘기했다고 다 괜찮다고 하면 안 돼. 야,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바로 응 별로야 그러네. 그래 좋아, 솔직해서 난 좋다. 할 거면은 일단 여기 뭐 뿌리 탈색 하고, 누가 괜찮다 그랬어 그거 기계야? 그 하면 눈썹 염색해야지. 내 머리가 빨리빨리 자라. 근데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안 자란 것 같기도 하고, 꽤 탈색한 지 오래됐는데. 초록색 킹덤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두운 초록색으로. 맞아, 난 뭘 해도 잘 어울릴 거니까 내가 잘 해볼게. 내가 반기지기들하고 잘 얘기해볼게. 없어진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잊을만 할 때쯤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할 거야. 누워졌어. 언제였더라? 그 음중 끝나면 항상 해져가지고 점점 어두워졌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그게 있어 진짜. 저녁 먹었냐고요? 아니요, 이제 저녁 먹을 거예요. 저녁을 그거 양파를 잘게 다져. 그리고 볶아. 두부도 으깨서 같이 볶아. 그리고 밥 넣어서 볶아. 같이 볶아. 그리고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리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스리라차 소스랑 같이 비벼 먹는 거지. 그러면은 야채 들어가 있지, 탄수화물 들어가 있지,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아주 좋은, 이번엔 내가 만들어 보겠어. 또 볶음밥이라니. 아니 근데 볶음밥이 편해. 굴소스 너무 맛있겠다. 근데 내가 저번에 쉬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 사실 어제도 그 뭐지? 이게 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 어제 점심에 볶음밥 먹고 저녁에 볶음밥 먹고 운동을 갔다 왔는데, 그 운동 끝나고 나서 앞에 있는 치킨집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네. 괜찮아. 근데 뭐야,
근데 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오늘 저녁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 사실 PT 헬스장 위치가 정말 중요해. 헬스장에서 내가 집 가는 위치에 정말 유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지, 사실. 내가 치킨이 되고 싶다. 1인으로 유혹할 수 있는. 오, 치킨 좋지. 내가 근데 벌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나 사실 어제 PT도 되게 오랜만에 갔단 말이야. 내 몸을 보고 몸이 점점 커지는 것 같대. 근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몸이 점점 그래서 이왕 좀 커진 김에 이그잘 골고루 섞여 있는 체지방과 근육으로 싹다 바꿔버리기로 했어. PT형하고. 그지, 막 몸이 다 커졌어. 근데 이게 운동을 하면은 또 체지방 빠지면서 좀 줄어들더라고. 맞아, 나 프로 아이돌이야. 안 해. 오늘 붓기 쫙 빠졌더라. 잘생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 뭐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괜찮았어. 벌크업은 안할 거죠? 볼컵 안 해요. 야,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사실 나는 가끔 무게를 치지. 그리고 맨날 자주 할 때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개수 많이 위주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몸무게는 안 줄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 캠핑 갔다 오기 전에 몸무게를 쟀고, 캠핑 갔다 와서 에 얼마나 먹었을까 하고 내가 재봤는데 몸무게가 똑같아. 그래서 정말 몸무게는 그 여러분 그 몸무게 걔는 믿을 게못 돼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예, 정말 눈으로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지, 몸이 커지는데 몸무게는 안 변했어. 아, 근데 내가 캠핑 가가지고 좀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 찔 수가 없는 환경이었나? 한데 막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그랬었는데. 캠핑 가서 운동해서. 너 캠핑 가서 운동 안 했어? 아, 근데 이게 어제 운동을 다시 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 평소에 습관 들여놨던 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습관 들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따 밥 먹고 또 운동할 거야. 열심히 해야지. 리노 오빠 야구팀 어디 응원해?
나 야구? 야구? 모르겠다, 야구는. JYP는 야구팀 안 생기나? 승민이가 야구 보러 가자 그랬는데 왜안 갔냐고? 저는 또딴거뭐좀 했는데 그게 좀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못 가라고는 안 했고 안 간다 그랬지. 휴. 뭐야? 우리 사장님 LG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피는 LG야? 오호. 근데 야구팀이 어떤 팀들이 있지? 나 옛날에는 삼성, 나 그거 있었다. 두산 그곰 인형 있었어. 혼밥 잘하는 방법 좀? 혼밥 잘하는 방법? 그냥 뭐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가서 먹고, 당당하면 당당한 대로 가서 먹고. 그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근데 혼밥 잘 못해. 아닌가? 승민이는 민우야, 순둥돌이에게 인간 단어 하나만 알려줄 수 있다면 뭘 알려줄 거야? 우리 순이, 둥이, 도리가 제일 잘 써먹을 수 있을 거. 야, 밥 줘. 어때? 야, 밥 줘. 정말 좋은 단어 아니야? 혼자 고기 구워 먹어봤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기는 뭐 먹을 수 있고, 캠핑이 혼밥 최고 아니냐고? 캠핑은 그런가? 혼밥 재밌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멍 때리는 거 재밌어. 나 혼밥 중인데 가게에 손님이 나밖에 없어. 나도 그럴 때 있어. 뭐지? 예전에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이었나? 집에 가는 길에 배고픈 거야. 저녁 먹을 시간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덮밥집 혼자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밥 먹었어. 카페 혼자 가는 거? 나 카페 혼자 자주 가요. 어쩌다 보면은 그런 거지 뭐.
뭐가 맛있냐 물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저녁 메뉴? 맛있는 스팸 김치볶음밥. 어때?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다가 계란후라이 반숙으로 먹으면은 진짜. 아, 거기다가 모짜렐라 치즈까지 얹어 먹어요. 그냥 체다 치즈도 같이 얹어 먹어. 그럼 난 그건 천국이라고 생각해. 요 토끼 하이, 지금 들어왔나? 하이. 머릿속에 볶음밥밖에 없지 너. 근데 이게 그 봐봐요. 나는 좀 귀찮음이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기가 가끔 귀찮단 말이야. 귀찮을 때가 있어. 그것도 귀찮은 사람 있을걸? 여기 보면은 볶음밥은 근데 한 곳에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잖아. 설거지도 그냥 숟가락 하나만 하면 되잖아. 어때? 맞지? 그리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설거지감이 얼마나 많아. 볶음밥은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다 넣고 거기서 볶으면 되는 건데. 맞아, 난 밥 씹는 게 귀찮더라. 밥 씹는 게 귀찮더라. 그건 안 돼. 밥을 먹어야지. 그건 해야 되는 일이야. 젓가락질이 귀찮다 그래야지. 맞아. 그래서 가끔은 할 거 없으면은 김밥 하나 시키고 편의점 닭가슴살 하나 시켜서 그렇게 같이 먹어. 귀찮아서 밥 안 먹고 누워만 있어? 먹어. 일찍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야, 딱 적당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었어. 그랬더니 운동하고 났더니 유혹을 못 이기는 거야. 린동이랑 도리 사진도 좀 올려주라. 보고 싶어. 도리가 보고 싶나? 난 마음껏 봤는데. 난 봤어. 도리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나 뭐 탔어? 그치, 나 근데 좀 많이 타긴 했어 지금. 리노도 먹반우페? 먹고 바로 눕냐고요? 먹반우는 안 해요. 그게 누우면, 난 누우면 불편하던데. 먹고 바로 누우면 그렇지 않아요? 약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뭔가 갈 각인데. 아니, 아직 몸이 편하다고? 안 돼, 그거에 적응하면 안 돼.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뭐야, 그 역류성 식도염 그 생긴다고. 그 생기면 아주 그냥 고생이에요, 고생.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제가 밥 먹고 바로 벤치를 한번 했다가 와, 그거 정말 끔찍하더라고. 그거 빠르게 얘기해봐요. 발음이 안 돼, 이거. 역류성 식도염. 어땠다?
하지만 정신 건강엔 좋은 걸. 아니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질 거야.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너 역류성 식도염 이러고 있어. 아. 왜 몸에 편한 건 몸에 안 좋을까? 그러게요. 몸에 편한 거 왜 몸에 안 좋을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